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신상품을 많이 올려서 그런지 전화가 엄청 불티나게 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험 설계 걱정하지 마세요. 시그니처 3.0 국내 최초로 출산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국내 최초 출산 지원금이 한화손해보험에서 출시가 되었다는 거. 내가 뭐 몇 개월 후에 생각이 있어. 내가 임신을 하고 싶어. 그러면 미리미리 3, 4개월 전에 가입하고 1년 이후에 출산을 하시면 출산 장려금 첫째는 100만원, 둘째는 300만원, 쌍둥이는 400만원, 셋째는 500만원, 1, 2, 3로 났을 경우에 최대 9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제왕절개 시에는 수술 시에 50만원, 그리고 또 켈로로이드, 일단은 그런 게 제왕절개한 거 우리 또 붙이죠. 그러면은 100만원으로 추가 금액이 나온다는 거. 출산 이후에는 1년 동안 납입 면제가 되다 보니까 1년 동안 충분하게 보장만 받으셔도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보험료가요, 최저 보험료가 6만원이에요 일단은 이 상품은 출산 지원금 자체 특약은 보험료가 1-2만원도 안 돼요. 하지만 최소 보험료가 6만원이다 보니까 암이든 뇌질환이든 심장질환이든 수습이든 같이 가입해서 최소 보험료 6만원을 맞추셔야 되겠다. 요런 걸로 준비하시면 정말 가성비 대비 매우 매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은 저 보호망 지금 보험료가 얼마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 저 보호망이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은 저 보호망 이 상품은요 40세까지만 가입이 돼요. 40세. 예. 15세부터 40세. 왜냐면 40세가 넘어가면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노산이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15세부터 40세까지만 가입이 된다. 38세 기준으로 최소 보험료가 6만원이에요. 최소 보험료가 6만원이라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러가지 최소 보험료가 6만원인데요 왜 쓸데없는 거 넣어놨어. 최소 보험료가 6만원인데 우리가 출산 장려금 특약은 보험료 자체가 얼마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암진단비, 특히 하나손해보험이 일반암과 전이암 이런 모든 것을 이제 같이 보장이 돼요. 그전에는 따로 분리가 됐는데 13회까지 전이암도 같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통화암보험도 같이 넣어줬습니다. 그 갑기영제, 그 다음에 일반암도 같이 보험료, 최소보험료 6만원 맞추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넣어드렸고요. 일반암 빼고 나머지 뭐 수술비 특약, 2대 주요 이런 거 넣으셔도 상관없으세요. 출산지원비 여기 있죠. 보험료 자체가 봐보세요. 몇천원 안해요. 10년 납 48세 만기로 해드렸고요. 첫째 출산시에 100만원, 둘째 출산시에 300만원, 셋째 출산시에 5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900만원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넷째, 다섯째는 없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케어,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 약물허가 치료비 초기 제외 중증 갑상선 이렇게 해서 다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한지증, 자궁 내막증, 중증도, 그리고 자궁 근종, 그 다음에 여성 생식기 이런 것도 다 넣어드렸어요. 네, 그리고 쭉, 왜냐하면 6만원에 맞추기 위해서, 만약에 원하지 않으면 이런 거 빼고 다른 특약을 넣으셔도 되는데요. 일단 같이 부인과 질병 쪽으로 넣어드렸고, 제왕절개, 수술 후에 비대성 흉터, 켈로이드 포함해서 치료받으면 제왕절개하고 켈로이드 받으면 100만원. 제왕절개면 무조건 100만원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해 질병 중환자실 이거 의무로 스코링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시험관 하기. 시험관 많이 한다고 했죠. 시험관 하면 첫째 700 나온다고 했고요. 둘째 1100만원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난임 진단비가 100만원 나오고 난임 치료비 인공수정 예약 가입 100만원, 300만원, 그다음 난임 치료 산후 관리 그래서 400, 이렇게 해서 총 700만원까지 첫째는 700, 둘째는 1100만원까지 나온다. 최소 보험료가 6만원이고요 가입하고 1년 동안은 면책이에요. 근데 1년 이후에는 출산하면 1년 동안 보험료 안 내셔도 돼요.
납입 면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38세 여성 기준으로 최소 보험료 6만원으로 넣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6만원이에요. 보험료 6만원. 그거 30대, 15세부터 40세까지 가입이 되는데요. 15세부터 40세. 근데 뭐 30세든 40세든 뭐 25세든 전부 다 6만원이에요. 왜냐? 최소 보험료가 6만원이다 보니까 아까 전에 그 담보 특약이 얼마 안 한다고 했잖아요. 보험료가. 그죠? 그러니까 보험료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반암이랑 전이랑 같이 넣어드렸어요. 봐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 총 900만원. 보험료 이거 다 합치면 얼마예요? 10년 납입임에도 불구하고 20년 납입이면 말도 안 되고 10년 납입인데도 봐보세요. 보험료 얼마야? 거의 1700원밖에 안 해. 1700원. 최소 보험료가 6만원이니까 53,000원을 이것저것 담보를 다 넣어야 돼요. 이것저것. 근데 이왕이면 하나손해보험이 갑상선암 수술시에도 납입 면제가 되고 여러가지 보장이 좋다 보니까 자궁 관련한 부인과 뭐 수술비, 진단비, 유방케어 이런 것까지 같이 넣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제왕절개 수술비 봐보세요. 제왕절개하고 켈로이드 치료받으면 55원이에요. 55원. 100만원 넣어도. 그 질병 중환자식이 얼마 안 되니까. 그리고 난자, 동결, 시술, 난임 치료, 인공수정, 체외수정 이렇게 하면 다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난임 진단비가 100만원 나가고 밑에 난임 사후관리 500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밑에 인공수정하면 100만원. 이렇게 세 개 합치면 얼마죠? 200, 600이잖아요. 600에서 첫째가 나왔기 때문에 700 이렇게 나오고요. 둘째까지 나오면 어떻게 되죠? 아까 둘째가 300이잖아. 300도 나와요. 네, 300. 첫째가 빼고 900에서 또 수습이랑 그 체외 이런 것까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 보험료가 6만원이라는 게 좀 단점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1년이나 2년 뒤에 첫째, 둘째를 생각하신 분들은 수술비 보험이랑 같이 가입하면 좋겠죠? 그러면은 내가 비록 6만원 내지만 1년 뒤에 첫째 100만원 받고 둘째 300만원 받고 그리고 내가 재앙절개 시에는 100만원 또 나오고 그래서 진단비 말고 수술비를 가입하면 2종에서 또 50만원 나오잖아요? 아, 재앙절개 1종에서 50만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수술비는, 1종이 50만원 아니죠? 재앙절개가 1종인데 1조 52종 53조 500이 끝났어요. 10월달에. 그래서 1조 이번달 30인가? 예, 20인가? 그렇게 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문제인지 아시겠죠? 요 내용 하나만 보시면 그냥 끝이에요. 네. 자, 난임. 드디어 국가에서 해내지 못한 걸 민간보험사에서 해냈습니다. 난임 및 출산 관련 보장 최대 2,000만원. 난임 진단받으면 550만원 나오고요. 인공수정하면 100만원. 체외수정하면 300만원. 난소 과다 자극 진단받으면 50만원. 또 이렇게 나오고요. 내가 난임 치료 후에 산후 관리까지 400만원 나오고 재앙절개하면 또 50만원 나와요. 그리고 출산 장려금은 첫째는 100만원, 둘째는 300, 셋째는 500만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출산 후에 1년 동안 보험료를 안 내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원 납입하고 있다. 출산 이후에 1년간, 네, 20년 납입이면 1년간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19년치만 납입하면 되고 1년 후 납입 면제니까 120만원, 10만원이면 1년 12개월이니까 120만원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먹고 들어가. 그 다음에 켈로로이드, 업계 최초로 100만원 진단비를 받을 수가 있다. 네, 요렇게. 그래서 미친 대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보험왕, 아무래도 저는 첫째, 둘째, 셋째 다 재앙절개 놨는데 제가 만약에 가입을 했으면 셋째까지 다 합치면 첫째 났으니까 100만원, 거기도 재앙절개 켈로이드 했으니까 200 나오겠죠. 200. 둘째는 300, 100, 400 나오고 셋째는 500에다가 지금 100만원, 그럼 600 나오겠죠. 그러면은 100. 네, 재앙절개 3번 했으니까 와이프가 300 나오니까 이 900에서 300 더하면 1200만원 1200만원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가 비록 6만원이긴 하지만 전 특히 연년생으로 났거든요. 뭐가 그리 급하냐고요. 네, 연년생으로 났습니다. 그러면은 가입하고 1년 이후에 출산했으니까 1년 동안 납입 면제가 되겠죠. 근데 9개월 만에 또 애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납입 면제가 될 때 또 임신했으니까 또 둘째도 보험료 얼마 안 내고 둘째도
뭐 이게 300만 원이랑 둘째 300이랑 또 이게 재앙적이었으니까 그건 100만 원, 또 400만 원을 보험금을 받았겠죠. 이런 식으로 출산 장려금 국내 최초로 정부에서도 해내지 못한 민간 보험사에서 드디어 출시가 되었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보험 설계 걱정하지 마세요.